여기 어디지? 나다 마루야마 코엔です. 나다 마루야마 코엔. 너무 좋았어요, 여기 그지? 근데 저희가 코베에 어제 밤에 도착했어요. 코베는 소고기가 유명하고 나다 마루야마 공원です. 아, 일단 넓은 운동장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저희가 왔을 때 비가 와서 여기서 산책을 못 했어요. 저희가 밤에도 산책을 많이 하는데 아침에는 산책을 좀 했습니다. 여기가 약간 산 중턱에 있어서 아, 또 뷰가 끝내줍니다. 코베는 일본 3대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영상에 담겠지만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마치가 오사카. 아, 오사카야? 오사카. 근데 그또 앞에 야마가 있어요. 아치와 미에토카 와카야마토카 우리들은 야마から来た. 아. 우리가 다 갔던 곳이네. 저쪽이 와카야마현 미에현이고 저쪽 멀리 보이는 게 저희가 오사카. 이 차박지를 소개할 때마다 이런 생각은 해요. 어제도 어떤 구독자님이 연락이 오셔서 아재님 조회수를 올리려면 신칸센이랑 버스, 기차 이런 걸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셔야 되는데 한국 사람 중에 일본에 가서 차로 여행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아재님처럼 차박을 하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아재님이 조회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차박 괜찮고 인상 깊은 곳 그런 곳들은 제가 영상에 소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일본에 오셔서 고베에서 차로 여행하시는 분이 뭐 차박을 하고 싶다, 잠깐 차를 세워두고 쉬고 싶다 이런 곳이 있다면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이곳 코베는 이 주변에 교토, 오사카에 밀려서 사실은 많은 관광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매력이 있고 오히려 간사이에서는 인구 아마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교토보다 한 10만 명 정도 인구가 더 많은 그런 도시고요. 일본 내에서는 살기 굉장히 좋은 도시, 치안이 되게 좋은 도시, 깨끗한 도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제 코베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도시 전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모던하고 여기가 일본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오사카 좀 이렇게 어지럽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사람 너무 많고 교토도 아름답지만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붐비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베에 오셔서 이 도시를 또 구경하시는 것도 또 재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코베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에도 느꼈지만 굉장히 도시가 깔끔한 거예요. 오사카나 도쿄에 비해서 되게 깔끔해.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싶었는데 아내가 그러는데 30년 전에 코베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워낙 큰 지진이어서 도시가 엄청나게 많이 파괴가 됐다고요. 그래서 많이 재건축을 하고 도시를 많이 개발을 다시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베는 다른 오사카나 도쿄에 비해서는 좀 모던하고 깔끔하고 좀 어떻게 보면 새집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저희는 뭐 코베에서 랜드마크죠. 코베 포트 타워가 있는 하버랜드에 왔어요. 야, 근데 너무 좋은 게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멋진 곳인데 여기가 만약에 오사카나 교토였다면 관광객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역시 코베는 오사카나 교토나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한적합니다. 너무 좋아. 스페이스가 아르. 아, 스페이스가 아르. 그래. 그 아내가 이렇게 영상 찍어도 창피하지 않다고. 여기 코베는 일본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중국 음식도 워낙 좋아하고 그래서 차이나타운을 먼저 가서 구경도 좀 하고 정말 먹고 싶었던 중국 음식 점심으로 먹고
딤섬. 딤섬? 저희는 지금 차로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비도 만만치 않은데 코베를 차로 혹시 여행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그 차이나타운은 주차비가 진짜 비싸요. 가장 싼 데가 아내가 서치해보니까 30분에 200엔이 가장 싼 주차장이었어요. 근데 여기 하버랜드 주차장 같은 경우는 3시간이 무조건 무료입니다. 그리고 1000엔 이상의 뭐 물건을 사거나 그러면 1시간이 또 무료가 주어져요. 네, 애플을 다운로드したら さらに 1시간 무료で 映画を 見たら さらに 2시간 무료だって. 아, 3시간 플러스? 어. 다 워킹 디스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차를 세우고 시내 구경하고 쇼핑하고 뭐 차이나타운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베 랜드마크인 코베 포트 타워예요. 도쿄의 스카이트리나 뭐 도쿄 타워에 비하면 작아요. 작지만 뭐 디자인이 꽤 신선하네요. 예전부터 이 코베는 한국어 유명해서 여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왔다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지진이 1995년. 1995년의 지진인데 당시의 모습이 거의 없어요. 코베가 빵이 되게 유명한가 봐요. 지금 아침인데 벌써 많은 분들이 줄 서 있네요. 드디어 차이나타운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코베 차이나타운은 역사가 깊은 곳인데 전후에 여기서 블랙마켓이 형성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뭐 쌀, 설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암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여기를 단속을 하다가 최근에 뭐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뭐 몇십 년 전부터 관광지로 다시 개발을 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차이나타운은 옛날 그 코베의 차이나타운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건 왔으니까 여기서 구경도 하고 밥도 먹으려고요. 인천 차이나타운이랑 한번 비교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비슷하네요. 그래, 약간 근데 이거 중국 오리지널도 이런 스타일이야. 비슷해, 비슷해. 그 오리지널 스타일이랑 좀 비슷하다 그래도. 제가 지금 흥분했어요. 중국 요리들을 보면서. 와. 자, 여기가 교토나 오사카 있으면 여기 아마 걷지도 못했을 거야, 그지? 있겠나요? 걸 수가 없어. 야,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아르케르. 원래 이 맛 아니야. 뭐 여기 뭐 차이나타운이니까. 제 느낌에는 인천 차이나타운이 좀 더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중국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관광지 느낌입니다. 뭐 그래도 저는 워낙 중국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네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상해에서 한 14년, 15년 살았거든요. 사업하면서. 중국은 좀 집 같은 편안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한테. 이게 500엔이지? 500엔 됐어, 500엔. 아찔이요, 뜨거워. 그렇지, 국물을 먼저 먹고. 맛있어. 괜찮아, 이거. 옷이. 여기서 파는 음식들이 다 똑같거든요. 가게마다 각자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군가 공급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똑같아. 뭐 만두, 샤롱바오, 베이징덕 다 똑같으니까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여기서 그냥 파는 것 같아. 아니 모양이 너무 다 똑같아요. 코베 여기 차이나타운 좀 약간 너무 상업화된 것 같다. 차이나타운부터 요코하마の方が全然楽しい. 그래, 요코하마의 차이나타운이 바디가 있다.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인천 차이나타운이 더 재밌고 좋았지. 여기가 유명한가 본데요. 쫙 서 있는데.
딤섬 샤롱바오 전문집인데 조금 골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 레모아르. 양고기도 있어. 오케이, 여기 맛있겠다. 차이니스타운 메인스트리트 살짝 벗어나서 아케이드가 하나 있는데 제대로 중국 스타일로 면을 만드는 집을 발견했어요. 제가 누굽니까? 여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겠다. 이거 란쥬니오로 라면, 이것도 맛있겠다. 그리고 이 집이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대가 된다. 이것도 마란요로 라면. 그래, 먹는 김에 제대로 먹자. 이거 먹고 이것도 맛있어. 제가 란쥬니오로 라면 이거. 빈면. 아, 빈면 봐. 라자오 샹차이 넌 시마? 放了 多一点 好不好? 不好意思放多的话要加钱好的好的好的这个加钱哦 OK 香菜哦 你们这个羊肉串好吃吧应该 好吃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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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羊肉串吧 아니 중국말 너무 잘하시는데 발음도 좋고 와 오빠보다 더 잘하는데 놀랐어 차이나타운 중간쯤에 저렇게 팔각정이 있고요. 그 골목으로 들어오셔서 이 집입니다. 중화 난주 우육 라면. 그러니까 아, 이게 한국말은 어색한데 중화 난주 뉴로 라면이라는 집이고요.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차를 또 마실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마케팅이죠. 지나가시는 분들이. 반갑습니다나. 줘봐. 맛있어. 아 이게 라면에 들어가는 국물이네. 차가 아니고. 맛있다. 이 냄새. 저 이제 마라 라면을 시켰고 그냥 안에는 평범한 란주 라면. 조금 마일드한데 그래도 중국 맛이 납니다. 근데 약간 마라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부탁을 좀 해볼게요. 맛있어? 맛있네. 근데 약간 중국 오리지널 맛은 이보다 좀 더 센. 또 찌오이. 네, 제가 마라 맛이 좀 약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좀 셀 것 같은데 자기한테는.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좀 이 마라를 좀 세게 해달라고 했더니 먹을만해요. 아, 그렇지. 중국에서 먹던 그 양로추와 맛이네. 맛있어, 진짜. 谢谢. 跟 중국 차不多. 正舒服. 他从上海来的. 谢谢. 套套套套. 아유, 저도 상해에서 오래 살았는데, 从上海来的 朋友. 상해人. 아야. 너무 반가워요, 너무. 저 친구가 진짜 면을 잘 만드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안녕. 我是来自山东的. 아, 여기 또 산동에서 오신 여기 유학생 동생. 저기 웨이트레스 분은 일본 분인데 중국어를 너무 잘하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 10년 정도 중국어 공부를 했대요. 어렸을 때. 아, 너무 잘해. 아, 여기 한 블럭만 딱 들어오니까 제대로 된 중국 면집이 있어서 너무 맛있게 만족하게 먹었습니다. 아,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또 여기서 친구도 만나고, 좋네요. 상해에서 온 주방장도 만나고, 일본어 너무 잘하는 여기 사장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이가 저랑 비슷하신 분인데, 친구가 생겼어요. 자, 고추사마 됐다. 맛있겠다, 네.
자, 콘 입고 오래가시마스. 바닐라 오래가시마스. 바닐라네. 하이. 바닐라네. 하이. 하이, 도우도. これあそこ、レンの家。あ、あ、あ、そうだね。あ、いい동네를그리시는구나。あ、これがこれですね。これがこれですね。これがこれ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아, 아내가이것때문에왔네요코베에목장이있는데여기가고싶어했거든요아이스크림을좀먹어볼게요이제뭐아사히신문에서안케이조사를했는데일본내목장에서만든소프트아이스크림중에서가장맛있는1등을차지한목장의아이스크림이라고합니다이것때문에왔네어六甲山の牧場のアイスです。いや、およ。めっちゃ아진짜맛있고요진짜1등할만하네요진짜맛있네요제가일본에서일본사람들이아이스크림잘만들어요사실은근데특히소프트아이스크림맛있는데내가먹어본아이스크림중에서최고인것같은데거의진짜맛있어요네코베에왔으니까온천을안할수가없죠여기는코베시는아니고코베시에서차로한3, 40분정도오면아리마온천이있습니다아리마온천굉장히유명한온천이고일본내에서이온천이엄청많잖아요전국에근데진짜아주아주오래된가장먼저온천지역으로개발된곳중에한군데예요어그래서되게유명하고물도좋다그러고그럼관사이대이치반유명하나아여기가어관서지방에서제일유명한데가여기라고합니다그리고과거에뭐토요토미히데요시예그친구가또여기를많이즐겼다고해요토요토미히데요시가좀관서에서되게유명한친구더라고요보니까역사적으로우리도알잖아요그래서여기가더또아토요토미히데요시가굉장히즐겨했던온천이다그래서또더유명한것도있고아무튼굉장히유명한온천이어서그냥지나칠수없지않습니까막간을이용해서아리마온천즐기고한번간단히영상에담아보도록하겠습니다저희는여기서짠네트워크이기때문에료칸에서묵진않을거고요그대중온천을갈거거든요와전부다그냥호텔이네와온천호텔오해전입니다네이곳은아리마온천이고요여기가그나마주차비가제일싸네요한번에500엔조금만위로올라가면굉장히비싸요주차비가장난이아닙니다여기도와
산천까지 올라가는 길도 되게 예쁘네요. 와. 여기 킹노유라고 금해 목욕탕, 여기가 그나마 대중 온천으로서는 여기서 꽤 괜찮은 데로 알고 있고요. 오늘 여기서 피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분들이 다 들어올 건 아니겠지. 이분들이 다 들어오면 안 되는데. 금액은 650엔 정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요.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금해 온천, 여기는 시설은 뭐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고 규모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많았는데 지금이 저녁 먹을 때거든요. 쫙 손님들이 빠져서 한적하게 온천을 즐길 수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일본에 그 온천 오실 때 사우나를 좀 기대하시더라고요. 한국은 대부분 대중탕이나 찜질방이나 다 사우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온천에는 사우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약간 전통이 있는 그런 곳은 사우나가 없어요. 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료칸 이런 데 묵더라도 사우나가 없습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조금 온천인데 규모가 크고 좀 개량한 현대식으로 그런 데들은 사우나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사우나가 없습니다. 사우나는 없었고요. 물은 쪽 지역 물이 황금색을 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물색도 황금색은 아니고 되게 붉은 갈색이었어요. 여하튼 물은 되게 좋은 것 같고 이 지역에서 온천을 즐기실 분들인데 온천 호텔이나 료칸에 묵지 않는 분들은 이 킨노 온천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도 650엔이면 굉장히 저렴하고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아, 여기 로컬 맥주가 있네요. 가격은 좀 세다던데. 아, 이거는 탄산수고요. 여기서 나는 이거는 맥주. 아케테 쿠다사이. 이마 노미 마스. 네. 고래가 곳곳에 유명하잖아요. 제스가 탄산수이. 네, 탄산수. 감사합니다. 네, 아내는 지금 아직도 온천 중이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 탄산수가 되게 유명하다고 아내가 그랬거든요. 한번 마셔볼게요. 와, 탄산이 굉장히 세네요. 굉장히 세고 살짝 달달하면서 일본에서 파는 사이다 있거든요. 오래된 사이다. 예, 그 맛인데 탄산이 훨씬 더 센 그런 느낌이에요. 맛있네요. 여러분들께 일본 3대 야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일본 3대 야경입니다. 네, 이곳은 코베의 로코산이고요. 로코산 안에 있는 마야산 전망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베 로코산 일본 3대 야경을 보고 계세요. 일본의 3대 야경 보니까 소감이? 일본 일주하기 잘했다. 잘했지? 잘했지. 아, 잘했어. 잘했다.